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녀의 행동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으면 믿기 힘든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성이 거울을 보며 춤을 추고 있는데요. 안무 연습이라도 하는가 싶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차분한 모습으로 과일을 따먹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려 했던 그녀는 얼마 안 가 큰 후회를 하고 마는데요. 이건 정말 못할 짓이다. 이 녀석의 기억에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떠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 사주고 지나쳤다고 하네요. 수법 아냐? 코끼리의 코인데요. 당근을 하나 줬더니 쉴 새 없이 달라고 코가 올라오네요. 먹긴 먹은 건가? 바닥에 바나나 껍질이 떨어져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단투기는 못 참지. 소신이 정말 강한 아주머니네요. 이 마을에는 여군들이 씩씩한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절도 있는 동작과 행동이 믿음직스러운 여군입니다.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준다는 남편. 하지만 이 남성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죽고 싶구나. 남녀가 고난이도 기술 연습하고 있는데요. 공중 백덤블링이었는데 그만 큰일 날 뻔했네요. 남성의 순발력이 그녀를 살렸네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벤치로 오자 엄청난 수의 라쿤들이 몰려오는데요. 간식통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녀석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할아버지와는 사연이 있는 녀석들인 것 같죠? 달려들지 않고 하나하나 받아먹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네요. 미식 축구 경기장인데요. 많은 치어리더들이 합심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 동작이 딱딱 맞는 게 정말 신기한 모습이네요. 여성이 뒤돌아서 벨트를 쥐고 있습니다. 춤을 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춤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기네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었군요. 유명한 바퀴벌레 벤치입니다. 남성이 달걀을 앞에 두고 롤아웃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치 못한 일로 계란 터뜨리기 놀이가 되어버렸네요. 손도 안 대고 물고기를 잡아보셨나요? 이 남성은 엄청 재치 있는 방법으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일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 파킹을 깜빡했다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네요.
반면 절묘한 타이밍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사람들도 있네요. 종이 직원 공장인데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네요. 조심 좀 하자. 이 남성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CCTV로 되돌려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귀신이라도 씌였나? 이 사람은 젠가를 하고 있는데요. 주먹으로 중간에 있는 걸 빼보겠다고 합니다. 대박! 수많은 고양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이 집의 일상이라고 하네요. 집사 어쩌니. 집이 물바다가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CCTV에 이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주인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렸네요. 무단횡단을 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넘어뜨렸는데요. 신기하게 도미노처럼 모두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남자는 유유히 사라져 버리네요. 지상 100m 이상의 절벽에 위치한 암벽가드를 위한 편의점인데요. 중국엔 정말 없는 게 없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주인 없는 수레가 혼자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정말 떨어져 나간 걸 몰랐던 걸까요? 주인이 잠든 걸 보고 하나 슬쩍하려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모양인데요. 보안 카메라는 있고 없고 차이가 크죠? 여성이 얼굴 전체에 바른팩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즐겁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눈이 녹았던 바닥이란 걸 깜빡한 모양이네요. 가족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술래인 줄 알았더니 다른 게 술래였군요. 튀어야 산다. 이 도로에는 삥을 뜯는 녀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코끼리입니다. 넌 못 지나간다. 지나가는 차를 막아세우곤 한 번씩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놀랍죠? 남성은 이곳에 사는 곰을 위해 스크래처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죠?
오늘 급식에서 밥이 없이 반찬만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따로 있었네요. Oh, no. 정말 찍히지 않았으면 믿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뜻하지 않은 견인이 시작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은 견인이네요. 소형차 아래로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바로 싱크홀인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차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네요. 어떻게 빼냐? 개들이 쉬지 않고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놀이를 발견해버렸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